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함익병 원장님이 아닌 다른 분과 함께 제가 이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 들고 함 물어볼게요 아니라 함 빼고 손 들고 물어볼게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소식 전도사이자 또 건강 푸드라이터라고 하고요. 상암동 정약사로 불리시는 분이죠. 네, 정재훈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암동 정약사님과 함께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누구나 1년에 한 번쯤은 이 결심을 하는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저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대본도 있고요. 할 얘기는 준비되어 있지만 저는 이거를 한번 딱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 갈게요. 자, 운동 식단입니다. 이건 운동 밸런스 식단.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자, 운동 식단. 네, 운동 식단. 네. 운동하고 식단 중에 고르는 거죠? 밸런스 게임.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 아, 운동이냐? 그러니까 뭐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네. 다이어트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거. 다이어트에.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둘다 필요한데 둘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되면은 뭐냐? 운동 식단.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식단. 식단이고 다이어트에 운동 도움이 안 돼요. 애초에. 아, 도움이 안 된다까지는 아니죠. 도움이 안 돼요. 진짜요? 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로 연구를 제대로 한 분들이 있고 네. 최근에 이제 그 과학자들 연구 결과 나온 걸 보면 결론적으로 운동은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운동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돼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지. 그게 무슨 뭐 날씬한 몸매 다이어트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쉐입을 좋게 할 수는 있잖아요. 쉐입을 좋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쉐입이 안 보일 수 있죠. 네. 근육이 아무리 식단이 받쳐주지 만들어져도. 않는다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 그냥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제가 500칼로리를 썼다. 그러면 제가 500칼로리를 썼으니까 뭐 원래 제가 쓰던 칼로리가 2000칼로리였는데 500을 더 썼어요. 그럼 그 500만큼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이 그렇게 작동을 안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작동을 해요. 처음에 그 운동하면 좀 살이 빠지는 것 같다가 한 1, 2주 지나면 적응이 딱 되면서 네. 25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500을 운동에 쓰면 나머지를 아껴서 1500만 써요. 원래 2000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예산은 정해져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운동이 왜 살이 오히려 찌느냐. 네. 2000을 쓰던 분이 운동을 해서 500을 쓰면 난, 아, 이제 하루에 나 2500을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2000에 다시 맞춰져요. 2000에 맞춰지는데 운동을 하니까. 첫 번째 운동을 하니까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나 운동을 했어. 먹어도 돼. 벌크업 해야지. 그래서 먹으면 칼로리는 2000으로 맞춰졌는데 네. 내가 먹던 거를 2000에 맞췄던 분이 이제 운동하니까 더 먹었을 때고 2500을 드시면 그냥 쪄요? 쉽게 얘기해서 살만 찌는 건 아니고 근육도 붙겠지만 찌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는 건 똑같은데 운동량만 늘면은 그건 괜찮죠? 그건 괜찮죠. 네, 그건 괜찮긴 하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보통 이렇게 좀술 먹고 과식하고 늦게 야식하고 이런 날 다음날 아침에 네. 일어나서 공복에 유산소 막 하거든요. 마음의 위안을 주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면 아, 이만큼 칼로리 썼으니까 됐겠지? 별로 위안이 안 되는 얘기네요, 거기에는. 몸만 괜히 힘들고 사실 그술 마시고 막 과식한 다음날 운동하셔도 위험하기만 하지 살 빼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때는 네. 그냥 공복을 길게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아. 그러니까 전날 많이 먹었다 네. 그럼 다음날 아침을 굶거나 네, 아니면 아침 아주 가볍게. 그렇군요. 자, 운동 식단이 일단 식단으로 갑니다. 무조건 그리고 하나 더 식단입니다. 있습니다. 단것짠 거. 단거 아, 짠 하나 더 가죠. 거. 단것짠거 기름진 거. 단거짠거 기름진 거요. 최악부터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제일 도움 안 되는 순서예요. 딴 거, 여러분, 건강 이런 거 아니고요. 다이어트에 제일 도움 안 되는 거. 단 것, 짠 거, 기름진 거. 단 거요. 단 거. 단계. 단 거. 데인저러스하죠. 단 거러스. 왜냐면 이걸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아, 맞아요. 되거든요. 그죠? 중요해요. 맞아요. 단 거, 그 다음에 짠 거, 기름진 거로는? 둘 중에는 뭐가 더짠 거, 기름진 거는 큰 의미 사실 없나요?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그럼 단 근데 거. 이제 굳이 먹어도 괜찮은 건 기름진 게 오히려 괜찮고요. 네. 네. 짠 거, 단 거, 짠 거도 안 좋죠. 왜안 좋냐면 단 거, 짠 거는 끝이 안 중독. 나요. 네. 뭐 중독이라고 요새 많이 표현을 하시지만
그렇게 중독으로 보일 정도로 계속 당기죠. 그러니까 저도 집에 이제 저의 그 굉장히 소소한 즐거움 중에 하나가 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라든지 이런 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점심에 한 조각씩 먹을 때가 있거든요. 식사 후에요? 식후에 먹죠. 왜냐면 빈속에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가요. 아, 그래요? 음식을 먹고 나서 먹어야지 좀밥덜 먹고 먹으면 더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혈당이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요. 피자를 이제 주문해가지고 저녁에 먹고 남은 걸 아침 먹잖아요. 똑같은 피자고 온도만 다르잖아요. 근데 혈당이 아침에 팍 튀어요. 왜죠? 아침에는 먹지 않고 공복을 유지한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 뭔가 나 먹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네. 그거를 제가 직접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연구 결과보다 제 몸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평상시 재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은 여기다가 이제 연속 혈당 기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혈당이 아니라 이제 당수치를 보는 건데 그걸 지금도 붙여놨거든요. 패치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구형 기계는 붙여놓고 나서 NFC 방식이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야 되는데 이제는 안 갖다 대도 이게 이렇게 수치가 그래프로 나와요.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이게 좀 나오거든요. 이렇게 왜 수치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뭘할수 있냐면 제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치가 팍 치솟고 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좀 혈당이 좀 안정적으로 가고 이런 거알수 있는데 어머. 팍 치솟는 음식은 그게 꺼지고 나가지고 좀 배가 아무래도 좀더 고파요. 그런 경향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조금 그 소식이나 다이어트를 유지하기 쉬운 몸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식사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루 종일 좀 이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기복이 심하면서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단 거, 짠 거. 네. 단 거가 뭐 제일 안 좋죠. 그리고 어쨌든 피자를 먹을 때그 공복을 오래 유지했다가 아침에 먹는 피자가 확 혈당이 치솟기 쉽다. 네, 아침에는 그래서 탄단지를 다 고르게 드시는 것보다는 약간은 아침에는 저탄고지가 제일 좋은 것 아침에는 저탄고지. 같아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 좀 적게 드시고 조금 단백질하고 지방 위주로 이렇게 드시면 약간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요. 이거는 뭐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캐나다에서 연구를 뭐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아침에 한쪽에는 저탄고지로 주고 한쪽에는 저지방 고탄수화물로 해서 비슷한 칼로리를 한 400~500칼로리 먹게 한 다음에 보니까 오후 중에 혈당 추이가 아침을 저탄고지로 드신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다이어트 할 때는 좀 그렇게 드시는 게더 낫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큰 카테고리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 다이어트 손 들고 물어볼게요.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에사비 다이어트라는 게 화제라고 네, 합니다. 아세요? 알죠? 아, 아시는구나, 역시. 오래됐어요. 아, 저는 에사비 다이어트는 몰랐고, 에사비가 유행인 건 알았어요. 왜냐면 요리마다 이걸 집어넣길래, 이게 그냥 유행이구나 정도로 알았는데,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에사비가 도움이 되긴 돼요. 에사비가 일단 네, 애플 애플 사이다 비네거. 맞아요. 도움이 되긴 돼요. 되긴 돼요? 되는데 엄청난 효과는 아니야. 이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즘에 보면 뭐 이렇게 동영상 이런 데 보면은 요리할 때막다 뿌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남용을 해버리면 맛이 없어요. 근데 식초 대신 쓰는 거 아니에요? 사과 식초 같은 거? 그렇긴 한데 뭐 사실 이제 이거는 간단히 몇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 효과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 효과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다. 하지만 살이 많이 빠지지 않아요. 뭐한 1, 2kg?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거는 에사비의 특효가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애플 사이더 비네거에만 어떤 숨겨진 효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식초의 효과예요. 네, 식초에.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애플 사이다 비네거에 예를 들면 사과 뭐 이런 성분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식초를 좀 맛있게 먹으려고 이걸 먹나 보네요. 네, 그냥 식초. 네, 그냥 뭐,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애플 사이더 비네거 안 드셔도 되고 그냥 식초로 그냥 된다. 식초로 드셔도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애플 사이더 비네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 이제 캐나다에서 제가 2000년대 한 10년 정도를 캐나다에 있으면서 거기서 약속을 할 때도 제가 일하는 데가 이제 대형마트, 월마트 약국이었거든요. 그러면
애플 사이더 비네가 그때만 해도 이게 2015년, 16년에 한번또 떴었어요. 그러면 약국 딱 있으면은 뭐 그때뿐만 아니라 2000뭐한 12년, 13년 이때도 한번딱 뜨면 그냥 뭐 거기 쌓아놓고 팔아요. 그럼 사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캡슐 먹고 이러는데, 그렇게까지 애플 사이더 비네거 자체 그런 효과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어떤 거냐면 탄수화물이 이게 이제 당분이 좀그 소화 흡수가 되려면 효소가 작용해야 되는데, 그런 효소들 중에 몇 가지를 이 식초 성분 아세트산이라는 게좀 억제를 해가지고 당이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잔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좀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화 흡수 안 되고 장으로 내려가면 장에서는 미생물들이 먹고 발효를 하니까 그런 게좀장 건강에 좋을 거다. 그리고 그게 좀 대사에는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것도 효과를 측정을 해보면 애초에 뭐 섬유질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지방, 단백질 이런 걸 골고루 드시면 애초에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팍 피그치지 않고 또 흡수 안 되고 내려가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거를 애플 사이더 비네거라든지 식초를 넣으면 추가적인 효과가 있느냐?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원래부터 빵, 밥, 면 이런 것만 좋아하는 분들, 이분들은 식사하기 직전에 한 15ml에서 30ml까지, 그러니까 그 테이블 스푼으로 하나에서 두개 정도, 요 정도를 식사 직전에 드시고 식사를 하면 도움이 돼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뭐 이렇게 방송에 전현무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했다면서요. 네. 근데 과연 그걸로 엄청나게 뺏겠느냐? 이거 약간 의문입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든지 이렇게 따라하는 건 그게 좋지 않다고 했지만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는 천연식품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가 뭐로 불러도 오렌지 네. 들어갔고요. 두 번째 양춘사. 양춘사, 뭐죠? 양춘사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양춘사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화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무슨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하는 제품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같은 경우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 안써 있는 거 아세요? 써보시면?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다이어트 제품에는 얘가 다 항상 다 들어있죠. 들어가더라고요. 다이어트 제품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적혀 있는 게 체중 감소나 체중 감량이 아니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 이렇게. 체지방 감소에.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근데 사실 효과가 있긴 있겠죠. 있으니까 거기 적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네 가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애플 사이더 비네거하고 비교했을 때 연구가 더덜돼 있는 것들이야. 일단. 그래서 연구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효과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체중이 막 120kg, 130kg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이런 거를 드리고 한쪽에는 뭐 플라시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빠지긴 빠져요. 근데 그분들은 뭘 해도 잘 빠져요. 혹시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플라시보 집단에도 같이 빠지나요? 플라시보 집단도 같이 빠지고, 그게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을 스폰서를 하는 회사들은 자기들이 돈 내서 이거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효과, 의미는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데,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체중에 빠진다고 해봤자 2~3%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 쪽에 효과가 진짜 있으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중에 10%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10%는 약으로만 가능하고, 그것도 요즘에 나온 신약들로만 가능하지 기존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가능하고, 방금 궁금해하셨던 이런 뭐 천연 식품 성분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빼는 거. 신약 중에서는 좀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게 있군요. 네, 신약은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승인은 돼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당뇨약 중에 오젬픽, 그다음에 이제 그거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그두 가지. 그다음에 그럼 그 얘기도 또 이따가 좀 자세하게 한번. 그리고 뭐 젯바운드 뭐 이런 약들은 가능해요, 그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크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다.
어쨌든 정 약사님은 개인적으로는 뭐 그닥 큰 효과를 보지 않았다. 뭔지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어요.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에 크게 뭐 위해가 되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네. 혹은 뭐 이렇게 뭐 아주 좀 적은 효과지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는 있는데 이게 신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아, 그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어떤 성분은 간으로 빠져나가고, 어떤 간에서 대사가 돼서 이제 변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신장에서 이거를 그 물에다 녹여가지고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경우에 성분마다 따라서 다른데. 성분마다 달라서. 기본적으로 신장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은 살이 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신장이 잘 거르지 못해가지고 몸이 붓는 게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분들은 사실 다이어트 무리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병원 가서 우선은 좀 상담 받으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게더 중요하긴 해요. 저도 조금 잘 붓는 타입인데, 네. 붓는 사람들은 다이어트 이런 좀 어떤 뭐 제품 같은 걸 먹는 게좀안 좋을 수 있다. 안 좋은 걸 떠나서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체지방 감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먹고 붓는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저도 예를 들면 밤에 12시에 라면을 먹고 자면 붓습니다. 그건 당연히 붙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살도 약간 찌겠죠. 라면도 먹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거기에 들어있는 염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빠져나갈 시간이 없었으니까 물하고 함께 붙잡혀가지고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부었을 때는 뭐 발목이나 이런 데 잡아보면은, 네. 약을 드셔도 그렇게 붓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단지 물하고 염분 같은 게 붙잡혀 있는 거니까 살은 아니에요. 그건 금방 빠져요. 그럼 다이어트 제품 고를 때 네. 이제 먹으면서 빼는 제품 중에서 조금 요런 거는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 짚어주시면 어떤 것들 있을까요? 보통 이제 키토산 들어있는 것도 가끔가다 인기가 있을 때가 키토 있거든요. 다이어트라고 해서 뭐 식단도 있죠. 네, 그거랑 약간 다르게 키토산은 갑각류에 있는 이제 그런 키토산이라는 걸 분해를 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키토산이 쉽게 얘기해서 갑각류의 골격을 이루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무로 치면 약간 셀룰로즈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건데, 그런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이걸 먹으면 얘가 지방이나 이런 거를 붙잡아가지고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흡수가 덜 된다. 뭐 그래서 유럽 쪽에 이제 키토산 활용한 제품도 많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뜨는 거는 언제 뜨냐면 그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그거를 그쵸. 탁 먹고 나서 인증샷. 근데 뭐 그런 것들이 항상 그리고 최근에 너무 많이 본그 SNS 아 정말요? 저건데, 칼슘 부족하면 다이어트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렇구나. 그래서 칼슘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 약간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유제품을 먹는 사람하고 먹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유제품을 먹는 쪽이 조금 BMI 같은 게 낮게 나오고, 전반적으로 조금 몸이 날씬한 경우가 많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칼슘이랑 관련된 게 아니냐. 아, 이렇게들 추론을 하는 거기는 해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살이 빠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키토산이든 어쨌든 칼슘이든 얘네들이 지방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온다는 거는 확실히 연구된 결과는 아닌 거예요? 칼슘은 잘 모르겠고, 키토산 같은 경우는 이론상은 그런데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론상은 그런데. 자, 그러면은 흔히 많이 하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몇 가지만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케토 다이어트. 요세 가지 뭐가 다른가요? 일단